엔진오일 경고등 같은 게 뜨는 거예요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황금 같은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고, 지금 친구랑 계곡을 놀러 가려고 시내를 벗어났어요. 이렇게 더운 날 메쉬 자켓도 안 입고 와가지고. 이게 경험의 차이라는 거거든. 자켓 넣어줄까? 시원한 계곡에서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힐링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크 잇 수다. 속도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얘기해. 알았어. 지금 속도가 그래서 그렇지 2단 3단 쓰면 돼. 여기서부터 약간 꼬부랑꼬부랑 길이 있거든. 코너 주위에서 돌아.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꼬부랑 길 위험해. 참기름 냄새가 코난다. 이거 넣으면 약간 물냉 되는 거 아닌가? 많이 넣으면 물냉, 덜 넣으면 비냉. 나는 물냉. 과자 넣어야 돼? 그 계곡 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엔진오일 경고등 같은 게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뭐 길 찾으면서 잠깐 세워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,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엔진오일이 조금 부족했을 때 뭐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 같은 게 이렇게 뜨는 거죠. 근데 봤는데 이제 제가 엔진오일을 교체할 시기가 거의 다 도래했어요. 그래서 양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, 뭐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, 만약에 메인 스탠드를 세우면 한 절반 정도 차 있을 것 같고요. 보통 이 국내 엔진이 한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 1리터 정도의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거, 소위 말해서 먹는다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에서 4리터 엔진이 들어가니까 한 1리터가 소모되면 3리터, 그 3리터에서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까 엔진오일이 부족하다는 그 경고등이 떠서 잠깐 세워서 보충하려고 봤는데, 또 엔진오일 양은 뭐 정상인 것 같고, 시내에 와서 가는 데까지, 오늘 돌아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돌아가고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6000km 탔거든요. 자, 여기는 도마치제입니다. 오일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유소에서 급하게 그냥 뭐 점도 맞추지 않는데, 일단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샀어요. 그래서 보충을 했더니 한 400ml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거를 캡을 열으려고 했더니 열리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게 뭐야 어디 갔어 10ml짜리 12ml인가? 10ml 정도짜리 이 스패너를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힘이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지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밀리더라고요. 제대로 된 전용 공구가 아니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일부러는 아니고 도마치제 온 김에
뭐 GS 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전용공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와서 여쭤봤더니, 이쪽 일행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저 GS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때마침 이쪽 팀에서 정비를 좀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, 그 십자 드라이버 있잖아요. 그 순정 십자 드라이버, 이건 아니고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, 이걸 빼서 뭐 별렌치하고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게 그 머리,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머리가 있어요. 이렇게 빼서 그 순정 십자 드라이버의 이 플라스틱을,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을 빼서 이 바닥 부분이 엔진 오일의 캡을 열 수 있는 전용 공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면 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옆에 이렇게 꽂아서 돌려주면 쉽게 풀리는 거죠. 이쪽에 계신 분들 덕분에 엔진 오일을 조금 보충할 수도 있어서 아마 돌아갈 때 조금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니까 메인스탠드 세웠을 때, 아까는 바닥 정도, 바닥도 겨우 보일랑말랑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절반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. 일단은 점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채웠다고 해서 또 키로수를 더 탄다기보다는 가는데 냉각이나 뭐 이런 부분, 효율 부분에서 엔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일단 무사하게 복귀한 후에, 어차피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왔으니까 엔진오일을 얼른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 오신 라이더분들 덕분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. 너는 왜 경... 아니 수염 왜 길르는 거야? 울버리냐? 울버리냐? 나 사실 뭐 인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. 근데 이 공구의 도움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라이더에게 인사를 할 거야. 아무튼 라이더에게 감사. 감사. 안 그랬으면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몰라. 아, 그렇지. 엔진이 열 먹었을 수도 있고 모르지. 심지어 내 거는 그런 거 있어도 경고등 뜰지 안 뜰지 몰라. 아, 그렇지. 엔진오일 창이 있을 거야. 엔진 밑에 쳐다보면. 근데 이제 특정 오토바이들만 엔진오일 좀 먹어. 미안하다 GS야. 엔진오일 갈아줄게. 센터 한번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아, 얼마나 나오냐? 한번 가면. BMW가 12만원이니까 뭐 일반 센터 가면 한 8만원 정도 되겠지. 아니 근데 120km 할부면 진짜 나도 새 차 사고 싶다. 아, 뭐 사고 싶은데? 그냥 박스 까고 싶어. 아프리카 트윈도 괜찮다고 그러던데. 아니 여기서 아프리카 트윈을 왜 가? 똑같지. 아예 저기 업종을 바꾸시겠다? 아니 그냥 박스를 까고 싶다. 아니 박스를 까고 싶어도 뭐 가든 오토바이나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알차는 일단 아닐 거 아니야. 알차 아니지. 알차는 아닐 거. 그러면 이제 메이커가 어디냐? 현 뭐 뭐야? 혼다냐 아니면 BMW냐? 그라티냐? 뭐 그거에 차이가 있지. 그렇지. 할리는 안 갈 거 아니야, 그지? 할리도 갈 수도 있는데. 아, 그래? 할리는 뭐 투어러는 좀 그렇고 883 뭐 이런 거는 탈 수도 있는데 그걸 타면 내가 널 못 따라다녀. 왜? 버거워. 나는 주행풍이 버거워. 아, 주행풍? 어차피 네가 앞장 서는데 무슨 상관이야. 너가 답답해서 못 따라다닐걸? 아무튼 나중에는 박스 까봐야 되겠다. 120개월 할부로. 근데 이자율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. 바이크잇 수다. 아,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좋네. 아, 이 정도 커브는 껌인데 아까 그 커브가 좀 살짝 쫄았었어. 쫄쫄해졌어. 나도 모르게 속도를 확 줄여갖고 90도 괜찮았다. 너 식겁 안 했냐? 식겁했어. 그치? 네, 그랬고 옆으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몸을 눕힌 거야. 100골. 야, 엔진을 그거 보충했다고 엔진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?
야, 이거 코너링 한번 해봐라. 요거 돌고 나오면 180도 코너다. 몇 도? 180도 그냥 돌아간다고. 아, 여기 지금? 180도 아니고 한 100, 120도 되겠다. 이 정도 완만하지. 내가 말했잖아. 나 생각외로 금방 배운다니까. 이제 인정하냐? 저 자만을 어떻게 할까? 아니, 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지 않냐? 아유, 할 수 없어. 내 생각이 짧았다. 아직, 야, 아직 그 엔진오일도 새 거나 다름없는 거 타면서 아, 그만큼 덜 탔다 이거지, 내 말은. 경력이 짧다. 아직 구력이 안 돼요. 그렇지, 구력이 안 돼요. 아, 코너 하니까 되게 또 재밌네. 아. 그래서 애들이 이거 타러 일부러 오는 거야, 주말마다. 이게 아까 그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. 엔진각입니다, 여러분. 아까 엔진오일 그 뭐야 추가로 주입하고 그리고 달려봤는데 확실히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. 지금 상태 좀 볼까? 꽉 차있네 엔진오일. 아무튼 그래서 임시로 주입했긴 했지만 그쪽 도마치즈 앞에서 구매한 엔진오일 요걸로 400ml 정도 주입해서 왔고, 물론 400ml 정도 부족한 거면은 총 4리터 들어가는 거 중에 350ml 정도는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주행에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불안해서 그렇게 이렇게 조치했고, 일단은 뭐 어차피 엔진오일 교환 주기 왔으니까 교체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근데 나는 이게 뭐 주행을 좀 편하게 해서 좀 천천히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엔진오일 안 먹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울여 놨을 때랑 메인 스탠드 세웠을 때 이게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어쨌건 경사면이긴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 엔진오일이 경고를 띄울 정도로는 부족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신나게 달려서 또 이렇게 엔진각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제2자유로 타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제2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. 뭐 가끔씩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은 전용도로 들어왔다고 막 차가 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제2자유로 들어간다고 해도 뭐 신고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겠죠? 그럴 것 같아요.